꽤 오래된 스니커스 그 허름한 편안함 너만 나러 가는 길은 설렘 자꾸 걸음이 빨라져 너와 둘이서 걸으면 말이야 저희가 이번에 가천대학교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지역사회에 노인 복지관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저희 안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자 생명 존중의 인식을 좀 확산시키고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노인 자살의 그 약간 자살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살 예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서 주변인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청소년분들에게도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거닐던 이 거리 그 익숙한 다정함 고개 돌려보면 이 여벌굴 나도 모르게 웃고 저희는 그 드림홀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번에 대학교에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 꿈찌라는 팔찌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팔찌를 하나하나 실을 엮어가면서 이제 우리와 그리고 제3세계 국가에 있는 아이들의 그 마음을 함께 엮어가며 그 아이들의 꿈을 엮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희망의 팔찌를 만들자는 의미로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. 아이들을 조금 도와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. 이제 한 달에 커피 한 잔 정도 줄여서 뭐 월 3천 원이나 그렇게 한 잔 정도의 금액을 아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. 대학생 되고 첫 축제라 기대가 많이 돼요. 특히 저는 연예인 들어오는 거 한번 보고 싶거든요. 전 빈지노가 너무 보고 싶어요. 그래서 금요일날 꼭 보려고요. 수요일이어서 시작한 게 없어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대학교 들어온 지 첫 축제인 만큼 많이 기대되고 설렙니다. 아무래도 금요일날 뭐 연예인이 온다고 하니 그게 제일 기대되지 않죠. 저요? 에이 오에! 제가 과가 영미호물학과에서 인문대학의 콘서트에 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여러 가지 토론 재밌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사망토론이라고 이제 꽁트를 하나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었고 기억에 남았고 아직 이윤석 씨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지만 제일 기대되기도 합니다. 2주 전부터 천천히 맞췄던 것 같아요. 비가 와서 솔직히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도 적은 사람치고는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저희가 더 신났던 것 같아요. 저 뒤에서 막 와 막 춤추고 싶다고 막 다 난리쳤어요. 네, 재밌었습니다. 매우. 날씨가 안 좋아서 원래는 이쪽을 정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못 본 것 같아요. 관객들이 별로 없었던 게 많이 아쉽고요. You don't stop.
저희는 축제 때 이렇게 포토월 같은 거 설치도 해서 페이스북 좋아요도 늘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도 늘리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축제라고 많은 분들에게 사진도 찍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. 아직 안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워요. 그래도 내년에도 똑같은 행사 진행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이렇게 맑은 하늘에서 롤러장을 타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도 많이 가라앉고 홀가분하네요.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고 평소에 못 해봤던 것들도 많이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. 어차피 다 비슷한 말들 지금 멀어서 홀로 갈 거야 더